선택과 집중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 여인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수입니다. 오늘 생각보다 좀 강하게 낙폭을 만회하고 있습니다. 지수도 그렇고, 오늘도 아마 종목이나 섹터별로 다른 전략 주실 것 같은데요. 집중해 볼 만한 섹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흐름 좀 읽어주세요. 네, 방금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멘트가 아마 10명 중에 8명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오, 생각보다 안 빠진다. 오, 괜찮다. 삼성전자가 올라가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시작을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는데, 당분간은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눈으로 보십시오, 시야를. 귀를 기울이면 뭐 들리는 이야기 또뭐 빅스텝의 경기 침체, 우리 하반기 또 새로운 뭐 급락 조정장 이런 거잖아요, 그게. 최근에 우리 뭐 시장에 목소리 내는 친구들도 조정을 대비하라 했죠. 조정은 주긴 주잖아요. 근데 이런 조정은 조정이 아니고 지나가는 여정에 불과한 거죠. 11선을 깨지 않는 조정이잖아요. 그죠? 네. 섹터에 공부를 마시면 수익이 날수 있죠. 또 여전히. 그죠? 오늘 또 지수 약세 급등 섹터들 나온다 했잖아요. 그죠? 어제 뭐 방산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지금부터는 섹터별 대응이 제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수 맞추는 거, 지수가 여러분들 끝날 것 같으면은 외국인들부터 먼저 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네. 잘안 팔고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 수급을 보고 어제 제가 선물 들어온 친구들도 내일 손절매 바로 나올 수 있다잖아요. 지금 바로 뭐 카팅하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장은 뒤로 보지 말고 눈으로 보세요. 수급과 시세와 흐름을 보시면 예, 그 안에 해답을 찾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네, 이론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 중요한 화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고가 매도 영역의 종목도 물론 여기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최근에 개미들이 지쳐가지고 탈삼성전자를 제보합니다. 이제 슬슬 개미들도 지쳤고 팔때 됐죠. 이야기도 안 좋은 이야기 나온 주가는 왜 가느냐. 네, 지금 주식시장에 드리워져 있는 이런 뭐 컨센서스 전망치, 그게 그걸 쓰는 친구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참고로 9월 달이면은 인텔이 새로운 차세대 CPU가 출시가 될 거예요. CPU 출시하면은 누가 수혜가 될까요? 네, 바로 반도체 디램 메이커나, 예, 뭐 DDR5나 이런 쪽 수혜 기업들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다수의 전망과 다르게 주가가 움직일 때는 시세의 팩트를 찾아야 되는 게, 사람 말의 팩트를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삼성전자 바닥 친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대신에 이제 어제 올라갔던 SK하이닉스가 조금 매물수화 되는 것 같고, 네, 뭐 DDR5는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이런 PCB도 있고, 네, 핵심 부품주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들 쪽 이슈가 바닥에서 조금 뭔가 만들어지려고 폼을 재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반도체 오늘 빠지는 것보다 올라간 주가가 더 많습니다. 오늘 지금 미국 증시는 반도체가 더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엔비디아가 빠진 거죠. 막 약이 놓은 김에 한 가지만 내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는 건 애플 차트입니다. 네, 애플의 지난 2개월 동안 차트예요. 작년 나스닥 5월 3월입니다. 고점 칠때 나스닥 16,000포인트 전후할 때 고점에 이제 5% 간격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경기 위축에 경기 폭망하는 차트입니까? 이것만 보면은 느낌이 와야 되는 거예요. IT 지금 시가총액이 3,000조가 넘어요. 삼성전자 10배수 종목입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이렇게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대신에 인텔 같은 주가를 보면 하단 다지기도 그죠. 이게 반도체, 예, 램하고 관련돼 있죠.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지금 전망대로 주가는 가지 않을 거다는 거. 네, 그런 거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 싶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오늘 뭐 대덕전자 같은 주가들도, 네, 오늘 하방에서 힘이 모아지는 거는 긍정으로 제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중요한 화두는 오늘 제가 일단 어제 뭐 방사는 직접 LIG 넥스원 차트 그려놓고 이야기했는데 장중에 뭐 7%가 급등했죠? 지금 방사는 여기에서 바로 가는 거는 매도 타이밍이에요. 오늘 방산이 들썩거림이 좀 있었습니다. 네, 빵빵 나가는데, 물론 뭐 제가 100% 예측은 안 됩니다만은 바닥에서 힘이 모아지는 섹터가 나타나면은 상층부에 있는 섹터들의 균열이 가기 시작한다는 거. 그거는 지난 30년 이상 시장의 논리입니다. 그러면 많이 올라간 주가가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올 수 있죠. 물론 방산의 모멘텀은 9월 말 10월 초또 나옵니다. 호주권이. 근데
조금은 얼리는 부분은 제가 고가 매도 조율이 좀 필요한 구간이라는 거. 는 뭐 비중 조절은 할 수 있다 생각은 하시면 될 것 같고, 자동차가 어제 빠지는데 제가 직접 그 언급을 좀 안 드린 것 같은데 빠지는 이유는 오늘 뭐 뉴스화가 되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 법안이 통과가 서명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2차전지 소재 이야기 드렸고, 지난주 금요일에 포스코 그룹하고 예 이야기 드린 바 있고, 근데 지금 자동차도 현지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지금 특정 지역에 한정해가지고 미국 자국 뭐 부품을 써야만 그 보조금을 줄 수 있다. 그러면 현대차는 지금은 보조금 받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런데 이 문제는 미국산 자동차 업계에도 같이 피해를 받아요. 미국 자국에서 부품을 완성차 모델을 생산하는 기업은 GM이나 크라이슬러나 포드도 아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절충안이 추후에 나오고 제가 뭐 현대차 그룹을 위해서도 새로운 대안이나 뭐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어제 SL 같은 주가가 급등했던 거는 요거 미국 현지 공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자동차는 조금 과한 주가 조정 다음에 매물 소화하고 제가 제 반등의 시간은 또 명예회복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피해 기업은 당장은 자동차 그룹으로 보이는데 당장 그렇다는 거고, 수혜 그룹이 있다는 거죠. 수혜 그룹은 전제는 제가 그 전 금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포스코 그룹이고. 예, 포스코 그룹인데, 포스코, 여러분들 2차 전지 포스코 케미칼이 제일 많이 가죠? 좀 풀어내서 설명드려 왜 많이 갈까요? 그걸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포스코 그룹은 호주랑 아르헨티나에서 직접 리튬을 광산을 확보했다. 이런 거고, 지금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에코프로뱀은 중국에서 거기 뭐 수입을 전구체까지 다 하고 있다. 요것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은 안정감은 포스코, 케미칼이 있지 않을까 이거거든요. 포스코 그룹 주가들이 다 좋아요. 포스코 인터도 제가 이야기 드린 바 있는데 이거는 지금 천연가스 모멘텀 이야기했죠. 어이구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여러분들이 판단한 차트상의 잣대고 주가 펀더멘탈 공부는 따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이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혜 그룹 주가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코스모 그룹도 제가 수혜 기업이 되죠. 직접 리튬 광산을 지금 미국에 예, 지분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오늘 예, 추중에 저점 매수 기회를 주고 자본이 올라가고 반격을 채비하고 있다는 모양이에요. 그죠? 네,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고. 오늘, 네, 에너지, 대체 에너지 주 중에 신재생은, 네, 미국 증시에도 신재생 관련주들이 또 올라갔거든요. 네, 지금 당장 뭐, 인플레이버간 수혜고 투자도 받을 거고, 특히 유럽이 지금 9월이 오면은 이제 겨울철이 가까워지면은 가스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신재생이고 원전이고, 네, 원전도 지금 움직이려고 하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하물며 이제 석탄까지 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요 에너지 바이오 이슈들은, 네, 8월 하순에 더더욱 고가 매도할 기회들이 좀 더 찾아오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점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대체 에너지주랑 반도체 IT군, 2차 전지 핵심 소재군, 이런 주가들이 좀 움직였다고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좀 뭐 또 나머지 이슈들은 또 나올 것 같은데, 예, 저도 지금 뭐 바이오주들은 지금 이번 장에 조정줄 때 자동차나 바이오는 확실하게 뺐죠. 그 안에서 소수 집약돼가지고 또 새로운 시세들은 또 만들어지는데 응축되는 구간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전략 팁 한 번 더 강조해 주고 싶으신 부분 있으세요? 예, 전략 팁은 아직은 반도체는 따라갈 자리는 아닙니다. 네, 반도체는 또 뭐 눌림목이 있는지, 그거는 제가 예측 불가한데, 이제 반도체는, 예, 네, 미온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오히려 새로운 수혜자들이 등장할 거다. 물론 삼성전자 아이닉스보다도 개별 모멘텀이 더 우세한 주가들이 나오겠죠. 네, 이거 여러분들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긴 터널에서 좀 빠져나오려고 하는 과정이라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대체 에너지, 천연가스와 관련된 거는, 원전 포함해가지고 아직 끝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시세들이 더 나오는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우리 시장의 경우는 10명 중에 한 8명은 지금 이제 8월 단기 랠리, 베어 마켓 랠리고 시장에 수십 번 들었죠? 이런 기회에 익숙한 이야기들 때문에 장은 이제 하락이 나올 거야. 현금화를 부득이 한 분들 많을 거예요. 일반이 걱정하는 고점은 잘 안 나옵니다. 미안하지만요. 일반이 고점이라고 다수가 생각하는 고점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당분간은 외국계 수급을 보시고 시장 조류가
죽지 않았다면은 신고가 종목이 나오고 있을 때는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 장의 상승은 단기 조정은 받았는데 매물 소화되고 다시 8월 말 9월 초로 상승을 확장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언급한 색깔은 조정시 관심을 가지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듣지 말고 봐라. 결국에는 보이는 것만 믿어라. 시장의 흐름, 여러 가지 분석들, 말잔치에 좀 일희일비하지 말자라는 점을 강조해 주시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럼 내일 이 시간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인수 전문가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5시 30분부터 진행되고요. 핵심 전망과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6월 하순부터 9월장까지 어떻게 대응 전략 펼쳐야 될지, 8월은 FOMC가 없지만 또 9월에 있고요. 8월 말에 뭐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여인수 전문가의 가이드라인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활용해 주세요. 지금까지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